33도.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오약고동. 오약고동.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밥을 하는 거야. 밥을 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니까. 물 95, 쌀 100. 그 다음에 고기가 좀 밑간이 되면 좋아서 고기를 먼저 손질할 거야. 닭가슴살 하나, 닭다리살 하나 해서 허벅지 안쪽을 보면은 선이 하나 있어. 고기를 따라서 칼을 넣으면 아무런 저항 없이 바로 잘려. 고기는 뼈를 잘 발라내고 지방이 너무 많은 부분이랑 피가 고인 부분 잘라내고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점심 도시락으로 싸갈 거야. 먹기 좋은 고기. 나는 이제 입 안에서 고기가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밑간을 하는 게 더 맛있게 느껴져. 양파는 안 씻고 바로 껍질 까는 사람들 많아.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결벽증인가? 양파 껍질에 묻은 흙이 칼에 닿고 그 칼이 양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싫어. 그래서 나는 일단은 양파 껍질을 한번 헹구고 뿌리 쪽에 있는 흙을 최대한 많이 빼줘. 양파를 썰 때는 0.5cm에서 1cm 정도 두께로 잘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래야지 어느 정도 식감도 있고 너무 잘면 죽같이 되잖아. 그 다음으로는 소스를 만들고 소스를 가열을 하는 동안 계란을 풀어두면서 끓고 있는 양념 위에다가 양파를 넣고 뚜껑을 닫아줘. 그래야지 더 빨리 익으니까. 양파가 어느 정도 투명해졌다 싶으면 이제 고기를 넣어. 그럼 이제 고기랑 양파랑 같이 익는 거지. 이렇게 고기도 다 익었으면 그때 이제 달걀을 풀어서 위에 올릴 건데 그 다음에 4분의 1은 조금 덜 익은 상태로 부드러운 식감을 담당해 줄 거. 그 다음에 밥을 그릇 안에 소복하게 담아. 그 위에 이제 1인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미끄러져서 그릇에 올리면 되는데 나는 반반을 올려야 돼서 되게 힘들었어. 내가 넣지 않고 싶은 애들이 더 딸려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건 파슬리가 맛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시각이 또 맛에 엄청 큰 영향을 주거든. 조금이라도 색깔 변화를 줘서 더 먹음직스럽게 해주면 되겠지. 냄새 좋아.
일본 덮밥은 젓가락으로 먹어야죠. 그리고 이거를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지?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데. 네, 온기가 남아 있어야지 더 잘 말라요. 어떻게 말려야지 또 바삭하게 구울 거 아니야? 또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물기를 쫙 빼서. 동영상을 보다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물어봐주고. 동영상이 자체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하면 잘 부드럽게 말해줘야 상처를 안 받습니다. 힘이 나게 해주세요.